안녕하세요. 허당농군입니다. 2022년 5월 3일 일기예보에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기예보에 3도면 우리 마을에는 서리가 내립니다. 아주 조금 짓는 농사지만 옥수수를 비롯해서 땅콩, 대파, 고구마까지 몽땅 다 심어놓은 상태인데 서리 한방 맞으면 조기에 농사 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집 할아버지는 텃밭 심어놓은 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포장을 덮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허당농구는 딱히 덮어줄 만한 물건도 없습니다. 피해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5월 3일 아침이 됐습니다. 차 앞 유리를 긁어보니 서리가 내렸습니다. 밭으로 나가봤습니다. 안 쓰는 벌통위를 긁어봤더니 서리 한 움큼 긁힙니다. 끝났구나 생각이 듭니다.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옥수수를 살펴보니 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얼었다가 녹은 것인지 이슬만 내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쭉 둘러보니 당일에는 피해를 입은 것인지 아닌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5월 5일 경운기 점검하면서 고압 분무기 시험 가동차 물을 뿌리면서 농작물을 살펴보니 고구마 수는 조금 많이 죽었고 대파가 일부 죽었습니다. 나머지 작물이 피해는 미미합니다. 고구마는 원래 순을 심기 때문에 서리 피해가 없어도 이파리가 비리비리하니 더 지켜봐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늠이 되겠습니다. 죽은 자리는 다시금 보식을 하렵니다. 이 정도의 서리 피해는 하늘에 감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부터 5월 5일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냥 밭고랑이나 잘 만들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